자, 오늘은 저희 작업실에서 우리 지산이하고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돌담길이 참 예쁜데 지금 이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원래 이런 길이었거든요. 이런 돌담이었는데 예쁘죠? 그런데 지금 이 집에서 이 흙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멘트용을 발라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맛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 이 집에도 진돗개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천박이, 한 마리는 호피무늬를 하고 있죠. 자, 가자. 지금 성산 삼길을 가르고 있거든요. 골목으로 해서 제가 항시 다니는 길로 해서 한번 산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좀 흐리거든요. 오늘 비 온다고 하던데. 좀 광주 전남 지방은 지금 비가 좀 많이 와서 식수가 지금 걱정되는 상태인데 좀 반가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골목이 비어있는 집들이 많거든요. 여기도 비어 있는 집이에요. 좀 흔들릴 거예요. 지산이가 워낙 빠른 스피드로 앞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예. 가자, 가자. 지산이는 좀 마킹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산이 그 그림 그리는 거 봤죠? 마킹으로. 시골에도 요즘에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장성읍인데요. 이 집에 또 개들이 좀 많이 공장인데 많이 키우고 있는데 오늘은 개들이 안 보입니다. 자, 가자, 가자. 우측은 농업기술센터고요. 이쪽에는 세탁물 하는 세탁하는 공장, 네, 이런 곳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장성읍 성산리라는 곳이에요. 성스러운 산.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성산 산길을 이용해서 유탕리란 마을로 지금 가는 중이거든요. 아마 이제 산 쪽으로 가니까요. 지금 보이는, 앞에 보이는 산이 불태산이라는 곳이에요. 장성하고 광주의 경계에 있는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도 이제 장성은 장성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산 때문에 광주하고 장성하고 어떤 경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뽕나무를 이렇게 전라남도 그 잠업 도에서 운영하는 잠업 연구소라 할까요? 벌레 같은 거, 뇌꼬치 이런 것들 연구하는 단지에서 지금 뽕잎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장성군 기계 종합 교육장, 농기계를 뭐 가르쳐 주는 곳인가 봐요. 오늘 하늘 날씨가 지금 비가 올 것 같은, 저녁 때 비가 시작됐나 하더라고요. 바람은 좀 불고 있습니다. 산이는 이제 새살을 먹어 가는 거죠. 올 6월달이 만 2살이니까 여기서 볼일 보려고 그러나. 아주 멋지게 들고 마킹을 합니다. 지산이는 변을 볼 때 몇 바퀴 한
대여섯 바퀴를 돌아요. 들고 나서 변을 보거든요. 보이시죠? 이게 뽕밭입니다, 뽕밭. 더 위에도 올라가면은 이런 뽕밭이 또 있거든요. 드디어 지산이 역사도 보기 싫은 모양이네요. 이런 행동을 비우고 나서 볼일을 보거든요. 지금 이제 볼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볼일 다 봤거든요. 여기가 그 전라남도 곤충 잠업 연구소라고 굉장히 오래된 기간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여기가 누에 꼬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장성 쪽이요. 저 외가가 장성인데 어렸을 때 그런 누에 키우는 할머니 모습을 좀 봤던 것 같거든요. 여기가 전라남도 곤충 잠업 연구소. 예. 나무도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역사가 있는 곳이거든요. 이 길이 참 예뻤는데 뭐 도로 확장을 할 모양이에요. 제가 이제 자주 산 쪽으로 가는 길이죠. 이렇게 이거는 보호수인데 수령이 한 30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성현 장성부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이곳이 아마 그때 당시부터 있었던 느티나무지 않을까. 아마 장성의 역사하고 거의 같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국가기관이라 보니까는 좀 여기가 담이 있어가지고 저도 들어가 본 곳은 처음이거든요. 플라타나스나 메타 세콰이아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곳이라 여기서부터 또 뽕밭이거든요. 여기에서 아마 관리했던 그 곤충을 키우기 위해서 누에고추를 아마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뽕밭을 만들지 않았나. 이것도 지금 뽕밭입니다.
바람 불어서 산책하기 참 좋습니다. 네, 해도 없고, 그래서 오늘 모자도 안 쓰고, 얼굴 햇빛 가리기도 안 하고, 맑은 햇빛, 바람을 그냥 얼굴에 그냥 쓰이면서 지금 걷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산이가 항상 밖에 나오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지 볼일 봐야지 얘 가는 거라. 지금 매듭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한 2m 정도 모르겠어요. 이게 좀 길게 해가지고 좀 다녀주면 되는데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2m 50 정도? 이 정도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은 제가 같이 다니는데 좀 불편하지 않아서 지금 여기 도로를 확장해서 저 앞에 보이는 마을을 위해서 지금 확장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한 10세대 정도가 새로 집을 지었는데 가는 길이 좀 비좁아서 확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뽕밭입니다. 대단하죠. 오늘 방송은 뭐 두서가 없고요. 그냥 제가 산책하던 길, 지산이하고 천둥이하고 다니던 길을 한번 영상에 담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계곡이 이제 저기 보이시죠? 가운데 계곡이 불태산 계곡으로 가는 길목이거든요. 여기에 올라가면은 장성 군민이 마시는 식수를 채우는 저수지가 있어요. 유탕저수지라고. 굉장히 오염은 없어서 깨끗한 물을 받아지고 있고 여기에는 뭐 축사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쪽에는 공장지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돌아가는 공장도 있지만은 문 닫은 공장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폐가처럼. 폐공장. 이 앞에 보이는, 정면에 보이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도 오래전에 어떤 공장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저렇게 형태만 남아있습니다. 코스 정도로 그러면 한 9,000보 정도 저 유탕 마을까지 해서 유탕 천변 그 노고스 길 바라보면서 걷다 보면은 한 9,000보 정도 하고요. 또 우리 천둥이랑 가는 제2코스는 한 5,000여보. 그래서 하루에 한 14,000보 정도, 많을 때는 한 18,000보 그 정도 걷고 있습니다. 조소 작업 하다 보면 맨날 앉아서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걷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다는 것을 어느 때부터 느껴가지고 하루에 일정량을 걸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걷고 있는데 체중도 많이 슬림해지는 것 같고요. 일단 허리도 안 아프고, 이게 허리 아프고도 그냥 앉아있으면요 하루에 대여섯 시간, 많을 때 한 8시간 정도 앉아있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걷고 나서 한 5시간 정도 작품 만들면 아무리 없이 굉장히 쾌적한 마음이 들어서 시작했거든요. 한 1년 6개월, 2년 배가거든요, 지금. 아, 허리 사이즈는 한 고동 2개 정도 줄였을까요? 아, 먹을 거 다 먹고요. 그래서 좀 빠른 걸음으로 걷고 싶은데, 얘들이랑 같이 가야 되니까, 얘들 하고 싶은 대로 좀 놔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걸음은 못 하고, 그래서 쉬었다 하고 해서, 한 만 사오천 보. 보리밭, 여러분, 보셨을까요? 보리밭이요. 지금 이 정도 되면 이제 산이 찾아지고, 어렸을 때 저도 보리를 좀 위에 날상한 보리 익은 거 있잖아요. 파란 보리. 그것을 불에다가 그을려서 먹고 했던 이 보리밭. 예쁘죠? 보리가 흔들리는 모습이 이쁘지 않습니까? 괜찮죠? 좀 가까이 보리의 모습을 한번 보실랍니까?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시가 돼가죠, 이게. 참 연하다가 살이 차오를수록 곡식이 이제 이 무 같은 게 나중에는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세 이렇게 자라서 아, 이곳이 그 새로 지어진 집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 확장도 아마 이 집들을 어떤 편한 출입을 해주기 위해서 아마 도로를 확장하지 않나. 지산이야 천둥이 산책 시간에는 좀 비가 안 왔으면 하는데, 이제 비 오면 우산 쓰고 해야죠. 저는 장화 신고 우산 쓰고 이러는 것 같아요. 지산 항시 들리던 곳에 꼭 가서 마킹을 하더라고요, 얘들. 앞에 있는 산이 불태산 죽입니다. 불태산. 이 산은 지산이가 감아 돌아서 제가 돕니다. 예.
부산은 담양에 있는 경풍산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수도원인데 두 마리 있는데 저 노랭이 친구는 항상 저렇게 인사를 합니다. 발을 들어서 보시죠? 보이시죠? 발 들어서 항상 저렇게 두 발 들어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쪽에는 흰둥이 한 마리 있고요. 매에 있는다고 보면 되죠. 쟤네들은 하루 종일. 제가 있는 성산은 좀 번화한 곳이고요. 거기는 오래전부터 어떤 상가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위쪽 산 쪽으로는 농촌 풍경 그대로입니다. 예. 눈이 피곤할 때 산 바라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담양의 병풍산하고 이렇게 만나거든요. 줄기죠, 줄기. 병풍산, 또 그 위쪽에 있는 추월산. 담양 추월산 들어보셨죠? 그래서 장성은 이 불태산하고 또 저쪽 서쪽에 있는 충령산하고 또 위쪽에 있는 백암산. 백암사 아시죠? 백암사? 백암사의 뒤에 있는 산이 백암산이랍니다. 백암산. 네, 국립공원이죠, 거기도. 그래서 그게 골처럼 쭉 긴 성처럼 산들이 해서 긴 장자 써서 장성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냥 제가 제 생각 나름 말씀드린 겁니다. 그 기쁜 뜻은 모르고 없고요.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보랍니다. 그래서 이 성산 수산은 수산리 성산리 그러거든요. 같이 붙어 있는데. 350년 전, 조선시대 중기 정도부터 쪽으로 현이 만들어져서 어떤 장성의 관아, 관가, 그 어떤 그 행정가들이 지방에 부임 오는 곳이었죠. 그래서 저도 몰랐었는데,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난 그런 역사가 있던 곳이구나. 그게 알게 됐죠. 여기가 성산길 3길, 성산 3길의 마지막 분지수거든요. 이 삼거리가요. 원래는 이 길만 있었지, 저 새, 2차선 저 도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0년대 아마 길이 나지 않았나. 한 20여 년 전에요. 여기는 유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유탕이요. 제가 보면은 겨울에도 굉장히 따뜻한 곳이에요. 산과 산 사이에 마을이 섞여 있는데,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역시 돌담들. 이곳이 굉장히 그 옛날에 그 강가, 큰 강예지 않았나. 전부 그런 큰 자갈보다는 크고 바위보다는 작은 종류 돌들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흙돌담을 쌓고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뺐어요. 이렇게 지 하고 잡힌 대로 다 하고 싶었습니다. 마킹 한번 하고 나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아무튼 살아보고 싶은 마음인데, 겨울에도 바람도 불지 않고 앞으로도 여기가 굉장히 따뜻한 곳이죠. 눈도 잘 녹고 우측은 남쪽이고 좌측이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산과 산 사이에 야담하게 이렇게 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구수는 꽤 많은 가구가 살고 있어요. 여기도 장성읍입니다. 장성읍 유탕리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길을 가로질러서 유탕천변, 그러니까 아까 저수지가 바라보이는 저수지 딱 있죠. 유탕저수지 그쪽까지는 안 올라오고 절반 정도 해서 천변 타고 이렇게 이제 다시 성산 쪽으로 내려온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여기도 흑돌담 있죠. 이런 것들 좀 잘 보존하고 가꾸고 하면은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쁘죠? 이 마을의 역사가 뭐 전설이 있지 않나. 이 동글동글한 돌이 여기에 있는 이유도 있을 거고. 보이시죠? 달걀처럼 이게 뭐 마을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상징적인 이 거기다 오줌 싸면 어떡해. 그래서 여기 선돌, 마을을 지키는 어떤 포텐. 아마 여기도 종합해 산제를 지내면서 아마 마을 안녕을 위해서 이렇게 호사를 지내고 남은 모습입니다. 제가 생각에는 뭐 상이 남녀 어떤 상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좌측은 남자, 우측은 여성 상. 지하 여장군, 지하 남장군 그렇게 봐야 될까 어떨까. 굉장히 마을이 인상적이죠. 이런 풍습이 있다는 게. 자, 이제 새길로에서 유탕리를 가로질러서 뒷길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정통으로 가운데 길로 한번 보시죠. 다음에 또 한번 그쪽에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이제 제일 자주 다니는 코스로만 보이시죠? 이렇게 일단 지금 새로운 이렇게 집을 지어서 이렇게 이주에 오시는 분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상이나 유탕이 이런 흑돌담길이 볼만한 콘텐츠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행정당국한테 그런 조언도 하지만 행정하는 사람들은 별로 반응이 그러대요.
비어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팔지는 않고 그냥 놔두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뭘 해서 빌려서 빌려주기도 하고.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다 무너지듯 무너져 가거든요. 이제는 이렇게 개만 혼자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의 제일 뒤쪽이거든요. 산하고 가까운 쪽에. 네. 이런 마 요탕에 노인들이 계시는 노인정입니다. 이 흙벽 초차.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작품이 따로 없어요. 예. 아마 작가들이 이걸 보고 또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자, 가자. 굉장히 큰 마을이에요. 이곳이 고향이신 분들도 계시겠죠?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여기서 광주까지 한 30분 정도요. 소요되는 시간이. 예. 그래서 출퇴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산과 산 속에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곳을 먼저 알았으면 아마 이쪽에다가 들어와서 창작소를 짓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름도 좀 특이하죠. 유탕. 탕. 이것도 제가 한번 알아봐서 다음 기회에 유탕의
가나안 이름이 왜 지어졌는가 한번 제가 알아보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이제 가로질러서 또 여기 느티나무가 큰 보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자, 여기도 보호수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한 200년 이상. 한번 보겠습니다. 보호수라고. 예, 보호수입니다. 알겠죠? 아, 이것도 250년이라 지금 82년도에 이게 지정됐으니까 한 300년이 넘었네요. 많은 사연과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지 않았을까요? 마을을 지키는 하나의 수호신처럼. 이쪽 동네는 이제 새로 입주해가지고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한 10세대 정도 여기도요. 예. 이 집도 굉장히 나름 풍광이 괜찮죠. 이 집도 네, 저 나무가 있어서 참 저 기와 발 테라코타 기와하고 잘 어울려서 괜찮습니다. 저 뒤에 있는 집들보다는 훨 여기는 나름 색깔을 잘 맞춰서 해놨기 때문에 자, 산이 또 가까워집니다. 여기로 한 3km 정도 가면 마을이 또 하나 있거든요. 아, 이제 산 밑에, 바로 밑에 있는 마을. 그래도 거기도 너무 좋습니다. 위에 그 유탕저수지 때문에 관리를 많이 하는 곳이라 어떤 저같이 작업하는 사람들은 있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도 생각도 하면서 한번 가보고 싶은 곳도 그곳이거든요. 산 밑에. 지금 지산이가 또 볼일 보고 있어서 지금 정지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산성이 있습니다. 이재 산성이라고. 아, 산성이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건 아니고 형태만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산성. 불태산에 있는 산성이죠. 아, 저도 한번 갔었는데, 어떤, 그, 우리가 산성하면은 돌로 막 쌓아 올려서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러진 않고, 흙과 돌을 이용한 좀 뚝 같은 어떤 산성 같습니다. 요새였다고도 하고요. 여기 위에 올라가면 한양 가는 길이란 도시가 있거든요. 옛날엔 산을 타고 이렇게 해서 한양 가는 길이었는겁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백암산 쪽으로, 그러니까 저쪽 북쪽 백암산 쪽으로 옮겨가는 길이 이쪽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올라가 보면은 그런 이정표. 저 위에 이 하우스 보이시죠? 위에는 이 공동묘지입니다. 유탕 마을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저기에다가 아마 공동묘지로서, 마을 공동묘지로서 썼던 곳인 것 같아요. 불태산 밑에죠. 물이 없는 여기가 유탕천입니다. 산배입니다. 저 위에 있는 서동마을은 다음에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은 그 곳까지 한번 걸어가면서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고창 담양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여기가요. 터널이 뚫려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불태산에 안내도가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산성 등산 안내도. 지금 많이 바래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만은, 진원성도 이 산 앞쪽에가, 불태산 앞쪽, 그러니까 광주 쪽에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장성군에서 좀 개발을 하면은 괜찮은 산인 것 같은데, 유탕리가 여기니까. 자, 오늘은 여기서 건너 가지고 유탕천을 건너서 제가 산책한 길로 해서 다시 성산 쪽으로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가물어서 이렇게 물이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공동묘지가 있는 곳이죠. 마을 공동묘지. 여기로 올라가면 이제 이제산성도 갈 수 있고, 불태산도 올라갈 수 있고. 비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려고 하는데요. 장성 지도에 보면은 여기 유탕천도 오래된 지도에 보면 그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산을 등지고 다시 반대편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봐왔던 그 집들이죠. 새로 지어가지고.
지산이는 두더지도 잘 잡고요. 뱀도 잡고, 뭐, 사냥을 잘했던 부모 피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라니도 잘 쫓아다니고, 모르겠어요. 가서 이제, 뭐, 멧돼지 만나면 힘들죠. 멧돼지한테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불순나무 밑에 지어진 집들이라 좀 예쁘게 보이죠. 멀리 그 노고스가 보이죠? 저기 가운데 부분. 이제 뭐 아까 느티나무처럼 아니지만 수령이 저기도 한 200년 정도, 50에서 20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하천을 인간들이,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서 관리한다고 이렇게 뭐 구조물들을 만들어 놓고. 앞에 고양이가 나타났는데 지산이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할까? 쫓아가려고 하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흥분하지 마. 마을에 사는 거니까 도망가네요.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지 마. 산으로 올라가 버리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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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그러면 안돼 없다 갔다 양이 갔다 갔다 그 안개 낀 땅 전반에 로고스들을 그게 이 로고스예요. 지금 이로 하천 반대편으로 지금 도로 반대편으로 건너와서 장성의 노란 마을버스 내려가네. 소 먹이들이요. 먹이들을 이제 재배하고 곧 베일 것 같아요. 마킹하고 가자. 저 건너편 게 있죠. 제도 항상 보면은 묶여 있는데 지산이 지나가나 천둥이 지나가면 너무 행복해 합니다. 저 데크도 너무 제가 봤을 때는 경관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는 데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이쪽에 와서 보면은 너무나 형편없이 만들어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여기 걸어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더 고민하고 자연하고 동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만들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예, 공무원들이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머슴 공무원들. 그네들은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상처 노릇이나 하려고 하고, 민원을 열면은 민원을 무시하기도 하고, 아니,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위정자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당근과 채찍으로. 당근만 줬으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를, 국민을 받들어 모시고, 뭐가 필요한가, 국민이 뭐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뽑을 때 잘 뽑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뽑고 나서도 잘한가 못한가를 항상 저희들이 체크를 해야지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직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미술인들도 지금 살기가 너무 급급하거든요. 작품을 만들어서 이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과연 몇 명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지, 계속 작업하기가 좀 힘들죠. 그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작품 활동하는 친구들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나부터라도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은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요. 관리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자연은 자기들이 알아서 치유하고, 간섭하니까는 힘들어집니다. 여기도 습지로서도 굉장히 발달할 수 있는 역할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개발 행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습지가 남아나지 않죠. 자연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만들어지는 곳인데, 이슬비가 좀씩 시작되는군요. 과연 다 맞출 수 있을는지. 자, 빠른 걸음으로 한번 옮기겠습니다. 성산 은행나무 제가 한번 올려놓은 거 있죠. 보려장이 돼서 지금 이 뚝방으로 옮겨서 오래 보니까 그래도 살아남았더라고요. 세월을 50여 년, 60여 년간 성산의 가로수길로 살아오다 쓸모없고 냄새나고 낙엽 떨어진다, 또 뭐 뿌리가 마당 집까지 파고든다, 이런 이유들로 성산은 망가졌다고 저는 봐요. 그 아름다운 은행나무길을 바꾸고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되는데 우리가 주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가슴 아픈 일이죠. 선배들이 심을 때는 후손들한테 잘 갖고 와서 물려주길 바라고 심어놨을 텐데, 그 조그만 이익을 갖기 위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고 올 여름에 때앞에서 해서 한번 살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만들을 행정하신 분들이 설득하고 또 숲에 대한 좋은 점들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설득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한 그루에 200만원씩 들여서 우리 세금을 그렇게 낭비해야 됩니까? 그래서 뭐 지금 보니까는 포도블록만 깔지 나무를 심지 않고 이 도로를, 이따가 한번 시간 되면 한번 그 도로를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진짜 화납니다. 내 세금을, 내가 낸 세금을 저 따윈 식으로 써버린다는 그 자체가 진짜 세금 내지 않고 싶어요. 이 갈대들이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보면은 여기 돈사거든요. 아, 이 돈사 때문에 굉장히 이 길 다니기가 힘듭니다. 또 이쪽까지 우측까지 바람 불면 날아오거든요. 벌써부터 좀 가까이 오는데 역겨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데가 장성 잎새죽 공장입니다. 물이 좋은가 봐요. 저기 물이 좋아서 술 공장에 들어오지 않았나. 보이가 원래 목포에 있었는데 이곳으로 옮겨온 곳이죠.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불만?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네, 이것입니다. 고르자 상한 은행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번호편을 다 띄었네요, 이제. 밑에다 번호편을 달아놨었는데.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그래도 우수한 편이네요, 이 정도면. 아주 몽둥이를 만들어서 꽂아놓은 나무도 있으니까요.
이게 50여 년, 60여 년 가량 큰 은행나무거든요. 마을 번영에서 한 일입니다, 이게. 그래도 다 살아남았다는 게 생명력을 말해주듯이 은행나무는 그냥 잘라서 신문만 놔도 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때는 은행알 채취로 자식들 교육시키고 먹고 살고 은행잎 따서 뭐 공장에 보낸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근데 이제 쓸모가 없고 우리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나이 먹었다고 해서 튼듯이 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죠. 이게 가로수로 있었으면 얼마나 멋진 양옆에 있는 숲길이 되었겠어요. 저는 봤으니까요. 이 성산 은행나무 길이 아름다워서 저는 성산에 왔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단체장을 잘 뽑아야 되는데 이번에도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충분히 설득해서 전속시킬 수 있었던 것인데 꼭 돌려주고 싶어요. 저는 다음에 나온다면은 모르겠어요. 한 번만 하고 만다는 사람인데 마음이 변해서 또 나오겠죠? 그때는 분명히 저도 돌려줄 겁니다. 여기 왔으니 이제 잘 크길 바래야 좀.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끔. 안 돌아가려면 지금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데 지금 안 심은 거 보니까 다시 때가 되면 다시 옮겨 심을 모양이죠. 군수가 황제예요, 황제. 황제. 국민들을 위해 전속해야 되는데, 큰 비 오면은 이게 지탱할란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나무로 저렇게 박아서 뚝을 좀 만들어서 심어놨는데 넘친 적도 있어요. 작년인가 비 많이 왔을 때 이렇게 해놓으면 안 쓸어버리겠습니까?
비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 올지 올지는 모르는 일이라 미리 축대를 싸든지 어떻게 해서 이 은행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행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이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이 도로 경계를 모르겠어요. 이게 소방서 국가 땅인지 국가 땅에다가 마을 재산을 이렇게 심어야 되는 건가? 지금 이쪽 뚝방으로 심어져야 될 나무들이 몇 그루가 이쪽에 심어져 있거든요, 지금요. 경계를 몰라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보세요. 이거 기둥육 만하나 세워놓은 거죠. 네? 강아지 이뻐. 아, 그렇습니까? 이쁜 만큼 힘듭니다. 이쁜 만큼 힘들어요. 아, 괜찮은데, 이쁜데 잘생겼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지사님이 잘생겼대요. 자, 그 제가 말씀드렸던 성산 640m 이 다리를 건너면 시작되거든요. 양옆에 은행나무가 있었던 길인데 이제 보시다시피 어디 너무 험한 삭막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여기는 그 일반 상업적이에요. 지금 이 길 양옆으로 한 30-40m는 일반 상업적으로 돼가지고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곳인데, 자, 여기 옆에가 질비 아니 은행나무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뒤에가 지금 그 350년 전부터 은행 봉산으로 불려오던 곳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제 보도블록을 깔고 있는데 전혀 가로수를 심을 기세는 안 보입니다. 네. 이쪽에는 파내가지고 지금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고 반대편만 지금 이곳에 숲이 하나 없어졌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참 살기 폭포관 살고 싶지 않는 곳으로 전락하게 된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양옆으로 아까 그 은행나무가 즐비한이 있었던 곳입니다. 깨끗합니까? 올 여름 따뜻하게 지내시겠네요. 해양반도 굉장히 찬성한 입장을 표명한 세탁소 아저씨거든요. 제가 그래서 따뜻하게 지내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상막하니 표현해버렸어요. 사람 사는 곳인지. 여기 이 집도 굉장히 그 운치가 있는 한옥 음식점입니다. 골목으로 해서 다시 저희 작업실 쪽으로, 창작소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부는 시산이하고 산책은 이걸로 종료해야 될 듯 합니다. 장작소가 거의 다 나오고 있거든요. 비교가 되시죠? 이런 돌담길이었는데 이렇게 변했다.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이 더 예쁩니까? 자연스럽고.
여기 있는 은행나무도 한 200년 이상 된 보호수로 이것도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17대 이렇게 잔 자갈들을 쌓아서 좀 주의하고 좀 편할 같이 주려고 해서 쌓던 곳이거든요. 지금 작업실의 후문 쪽이에요, 후문 쪽. 후문 쪽 한번 가볼게요. 이건 밤나무입니다, 밤나무. 이 골목은 제 담입니다. 제가 즐기는 흙담. 좋죠? 자, 이게 또 아마 보호수. 100년, 150년 정도 됐구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150년 정도 된 은행나무. 여기는 이 마을에는 거의 뭐 은행나무 한 그루, 밤나무 한 그루 이렇게 심어졌던 것 같아요. 밤꽃이 곧 있으면 필 텐데 마을이 그 밤꽃 냄새가 진동하거든요. 오늘 일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이따가 일부는 우리 저기 보이는 천둥이랑 산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제 작업실입니다. 그래서 안 가는 이유는 둘이 또 싸움 날까봐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저 굴뚝이 가스로의 굴뚝입니다. 예.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전봇대. 저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예, 여기가 제 상작소입니다. 예. 아까 그 유탄 올라가는 길이 이쪽 길이고요. 아까 그 은행나무 길 사거리 큰 길입니다. 쓰고 있어. 자, 가자. 아. 자, 천둥이랑
싶어 산책길을 떠납니다. 안녕하세요.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여기 가자. 저 보이는 곳이 이제 동상공원이거든요. 장성, 야, 장성현 부가 여기가 도읍지였거든요. 그래서 저 공원이 아마 굉장히 오래된 그 지도상 동상공원으로 불려졌던 공원입니다. 여기도 지금 은행나무가 있던 곳인데 이렇게 저쪽 아까 오전에 저쪽에서 봤던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반대편. 신사가 있었던 곳이랍니다. 여기가 좀 30계단 신사가 올라가던 그런 곳인데 그래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장성군의 부임한 현감이나 부사들의 공적을 기린 공적비들이죠. 충원탑. 이 공원을 뺑 돌아서 우측에 있는 그러니까 고창 담양간 고속도로 주변을 해서 향교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볼랍니다. 대양사가 여기서 18km 정도 가면은 이게 국도 1호선이었거든요. 네, 옛날에
4차선 도로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구도로죠. 은행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웠었거든요. 아까 거기 생각해 보시면 얼추 짐작이 가시겠죠. 여기는 참 소나무들도 오래된 소나무들도 있고요. 현재는 지금 자산공사 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곳이 그 개발을 하려면 장성군에서 이관을 해와야겠죠. 여기도 하나 선정비가 있네요. 예. 이 입체로가 고창 담양간 그 고속도로거든요. 예, 장성을 경유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아까 아침에 저기 유탕에 지나가는 고속도로 기억나십니까? 그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호남 고속도로하고 고창 담양간 고속도로하고 만나는 곳이죠. 작년에 벌목하기 전에는 참 울창한 숲이었는데 벌목한 후로 조금 많이 헐거워지긴 했는데 또 자연은 또 원래대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버렸거든요. 많이 늘어진 나무들을. 이런 넝쿨들이 나무들을 못 살게 해서 죽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계 당국에서는 저런 것도 제거를 해야 될 텐데 기생하는 이 소나무도 곧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생해가지고. 그냥 보고 그냥 놔두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뜯어내야 되는데. 우량아, 천둥입니다. 천둥, 인사해야지. 천둥아, 인사. 여기는 이제 젊은 부부가 이주에 와가지고 작년부터 집 짓기 시작해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아,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집짓기 했구만요. 그래서, 내 식구가 사는 집인데, 고속도로가 뒤에 지나가고 있어서 좀 시끄럽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이제 뭐 마당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혼자 다 그 토목도 하는 것 같고, 집 짓는 건 또 직영 업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직접 짓는 것도 같고, 직업은 화물기사? 화물을 나르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 열심히 사는 친구다 생각하고 눈인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이 좀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장성군이 옐로우시티를 주장하면서 허가 내줄 당시에 우습게도 노란색을 좀 칠하라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칠해놨는데 저는 좀 황토 계열이나 녹색 계열로 칠하면 산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또 일 나갔는가 없네요. 또 이 밭농사는 아저씨는 참 열심히 밭을 가꾸더라고요. 굉장히 정성들여서. 아, 정성이 너무 가 있어요. 생물들도 그런 느낌이 들고, 이 말을 못 하시는 분인데 너무 열심히 밭을 가꾸고 계셔요. 뭐 거의 작업자족 하지 않을까? 꽃고추 모종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작년에도 고추를 많이 심었던 걸로. 여기 사신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 이 집에. 네. 아까 그 동산공원이 저기입니다. 천둥이 줄은 조금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더 구입해서 조금 한 2m, 53m 정도로 해서, 이건 관리하기가 참 좋아요. 근데 힘이 세가지고 저를 끌고 다니는 편이죠. 자, 그러면 향교 쪽으로 한번 갔다가 향교 구경 한번 하시게. 고속도로 주변이라 좀 소음이 심할지 모릅니다. 듬직하게 생겼죠? 저희 이마에 상처는 시산이하고 한바탕 해서 난 상처입니다. 거의 암으로 가고 있거든요. 여기가 대봉나무. 자, 곧 가을쯤에 또 열리겠죠? 작년에 곧 꽃 피려고 지금 꽃봉우리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기로 올라가면 정상 향교인데 이쪽에 혼자 매여 있는 우리 황구, 제가 별명을 이빨이라고 지어놨거든요. 이빨을 드러내가지고 지산이한테는 유독 그 경계심을 센 애인데 천둥이한테는 좀 그런 것이 적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자. 이쪽. 저는 스트레스가 받으면은 저 황구는 지 그 목줄을 묻어 뜯었거든요. 우리는 별로 싸움을 안 거는데 좀 체구가 작죠. 안타까워요. 너무나 짧은 에 매여 있어가지고. 예. 근데 그냥 지나치면은 혼자 지 목줄을 막 물어 뜯고 난리. 그냥 난리. 올분에 차가지고 저렇게 그런 행동을 하지 마. 이빨. 여기는 저쪽보다 좀 볼거리는 없어요. 있는데 제가 그냥 코스를 정해놓고 반복적으로 왔다갔다 저쪽 과수원까지 좌측에 있는 묘동 있는 데까지 좀 다녀올 거거든요. 제 나름대로 그 루틴을 정해가지고 갔다가 돌아서 나올 겁니다. 아직은 비가 아직 시작 안 돼가지고 얘도 그 진도 부산면에서 제가 데려온 애거든요. 가자. 대단아. 천둥아. 아, 헷갈려요. 이제 이름이. 천둥이랑 했다가 지산이랑 했다가. 어른들이 옛날에 식구들, 애들 부를 때 다 부르는 거와 같이. 똑같이 되더라고요. 저도. 탐구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가자. 가. 지금 털갈이 하는 중인가 봐요. 털이 많이 빠져. 아.
전에는 천둥이가 아까 1코스를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서로 교체해 가지고 지산이가 1코스, 천둥이가 2코스. 네. 2코스는 향교 가는 코스를 2코스로 합니다. 저쪽 골짜기 깊은 곳이 아까 오전에 제가 갔던 곳이거든요. 이 산 너머에요. 소음이 심하시죠? 여기는 우사도 있고 돈사도 있고 여기는 성산입니다. 성산리. 저기 아카시아인가? 꽃이 예쁘게 폈네요. 밀팜나무, 밀팜나무 꽃. 정말 크로즈업에서 멋있죠? 네, 밀팜나무. 자, 이거 봐봐.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해야지.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천둥, 천둥 나이는 2살 정도. 지상이보다는 좀 어려요. 세구는 아주 좋은데. 가, 가자. 천둥이네 힘이 장사예요. 장사. 여기는 우사입니다. 소들 키우는 우사. 우사도 냄새가 나는데 좀 맡을만 하고요.
본산은 참말로 막기 힘듭니다. 저기 과수원에 음악 틀어놨거든요. 아, 저기로 경작하시는 집사님이 뭐 나무들도 음악 듣는다고 그래서 뭔가 소리를 듣게끔, 그리고 그 산짐승들이 들어와서 망가지지 않게끔 하려고 틀어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추 심어놨네요. 네. 천둥이 볼일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또 발질로 해갖고 싼 어물을 덮고, 네, 저런 행동으로 해서 덮습니다. 가서 쎄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여기 문 열려져 있어 저 끝까지 과수원을 갔다 왔는데 들어오는 걸 싫어하셨는가 쳐놨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가자. 뭐가 남은데, 뭐가 꽃이 떨어지고 나서 열매가 맺히려고 한 거 보이죠.
모과나. 곧 있으면 논에 모를 심겠죠. 좀 빨리 심은 데는 심었더라고요. 이따가 한번 뭐 심은 거 한번 구경시켜드릴게요. 아직 여기는 보자리만 해놨지 모를 찍고 있죠. 지금 키우고 오판에다 키우고 있고 아직 모내기는 안 된 상태입니다. 고속도로가 지나니까 좀 시끄럽긴 해요. 작업실에까지도 그 공사 차량들의 뭐 알림 소리라든지 그런 신호음들은 끝까지도 들려오거든요. 좀 여금 방 사신 분들은 좀 그런 소음에 많이 시달리지 않을까. 그래서 향교하고 이 관 원님이 계시던 곳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이 고속도로가 단절시켜버린 것이죠. 개발도 좋은데 많은 생각을 하면서 개발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있는 그대로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우리 역할이지 어떤 개발을 적당히 해가지고 해서는 안 한 것만 보완하는 생각을 했고 근데 건설을 했잖아. 저는 많은 개발보다는 있는 것들을 조금만 손봐서 보고 후손들한테 넘겨주는 걸 원합니다.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면 어떻게 그걸 복원하겠습니까? 지금 이 성산 원님골 원님이 계시던 곳을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초등학교를 세우면서 그 방금 관청이 있는 걸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참 말살도 여러 가지로 말살해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그래서 장성의 정체성이 없어졌다기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행정하신 분들한테 초등학교 요즘에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역사는 오래됐지만 같이 그 관이 있었던 것을 보증을 해서 복원을 해가지고 어떤 역사적인 것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는데 모르죠. 이제 그것은 저희 마음과 같이 다른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항상. 그러나 제가 이 동네 구성원으로서 또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관여해야죠. 어떻게 제 세금이 잘 쓰여지고 있는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잘하면 박수치지만 못하면은 악을 써서라도 잘하게끔 만들어야지.
보세요, 혼자. 저렇게 혼자 날리거든요.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외로워서 저러는가. 주인이 와서 밥하고 물하고는 주고 가는데, 분에 못 깨워서 혼자 저렇게 하고 있어요. 천둥이한테는 별로 몸집이 커서 그런가 시비를 안 거는데, 아, 지산 지나가면은 이빨 드러내고 그냥 사나운 모습을 그렇게 비춰주거든요. 그래서 개마다 좀 틀리게 행동하는구나 하는 것도 느낍니다. 여기서 한 500m 가면은 향교거든요. 장성 향교. 화물들을 좀 다시 손봐야 되는데 이렇게 놔뒀습니다. 가자. 아. 저기 보이는 산 뒤에가 아까 우리가 갔었던 1코스 그 유탁 마을이 있던 곳이거든요. 이쪽에는 주로 뭐 우사가 좀 많이 있는 편이죠. 우사, 돈사가. 그래서 환경은 1코스 쪽이 훨씬 더 좋지 않는가. 원래는 이게 없었거든요. 고속도로가 없을 때는 한 큰 땅덩어리였는데, 이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절반으로 쪼개졌죠. 여기도 성산인데, 아, 여기도 읍으로 들어가죠. 장성읍 성산. 1코스에는 장성읍, 유탕리, 네, 그런 곳입니다. 준원들하고 돌면은 천천히 돌면 3시간 정도? 그런 정도 소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하지 않는 생각도 들었는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이 정도 걸면은 지금 현재
14,000보 정도 했거든요. 오늘은 좀 더 할 듯 싶습니다. 어느 이름 모를 애비 조각가가 나무에 목조를 해놓은 거거든요. 이건 주상인데 저렇게 누워져 있고, 이건 누군가가 어떤 생을 했던 것 같은데. 슬퍼 보이는 엄마죠. 얼굴은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근데 밑에 부분들은 구체적인 표현은 좀 안 한 거고, 얼굴만 지금 굉장히 표현을 해놔가지고. 이제 이걸 조각이라고 하죠, 조각. 네. 가자. 기다리고 있는 여인상 같아요. 아.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항상 늘려놓고 사는 것 같아요. 양가가는 일인데 조금 이런 안 늘려놓고 좀 깨끗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가자. 제가 도는 이유는 천둥이가 돌아서 따라 돌다 보니까 이런 거니까 이해하시고 보세요. 또 뭔가 좀 자리 잡았습니다. 다 봤는데 또 그러네요. 힘쓰고 있는 모습. 으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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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 향교도 여기 현이 생기기 전 300년 전 이 자리에 향교가 온 것으로 이 향교가 어떻게 보면은 장성에는 향교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또 서원이 장성에는 한 네다섯 군데, 제일 유명한 데가 이제 피람서원이라고, 김인우 선생이라고요. 조선시대 문인으로 울산 김씨인데 그분이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국도 1호선 변에 있는 도로에 하서대로라고 그래요. 하서. 이 양반의 호를 써서 저희 집 가는데도, 광주 집 가는데도 하서로라고 하죠. 하서로. 그, 김인우 씨 13대손이 그 동아일보를 만들었던 그 김현수 씨는 누구냐면요. 삼양식품
삼양사, 삼양사. 여기 장성하고 고창에서 큰 농장을 했던, 향토 기업가라고 보면 되는데, 그 양반 형이 인천 선생 김성수. 좀 부역했다고 많이 해서, 그 두 분이 형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고. 네, 여기가 이제 향교입니다. 저 홍산물도 원래는 제 생각에는 여기 앞에 있는 가옥을 매입해가지고 홍산물 만들던 있었던 그 투투돌이 지금도 있거든요. 이건 크기만 컸지 너무 생뚱맞아가지고 힘이 세니까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아. 이게 홍산물 옛날 주춧돌이거든요. 이거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홍산물을 다시 해서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여기도 옆집에 지키는 강아지 한 마리 있습니다. 자, 장성향교요. 북일면 오산리에 있던 향교가 선조 33년, 1600년 장안리로 갔다가 효정 9년 1658년에 현재 이 자리로 옮겨왔답니다. 입문하고 출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하고 나오는 문. 자, 이 안에 이런 곳이거든요.
여기는 돌아갔다 나오는 코스거든요. 매실 나오는데 매실이 많이 컸네요.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매실들이. 청매실이요. 청매실. 여기는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더 이상 이거 뭔지 아세요? 찔레꽃. 꽃은 안 피... 여기 폈네. 하얀 찔레꽃. 며칠 있으면 완전히 펴가지고 더 예쁠 것 같아요. 여기가는 사인 머스캣. 그 파란 포도가 지금 잎사귀를 다 피우고. 아, 이 집시 맛있어요. 이게 드럼나무인데 다 따고 이제는 먹을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네. 자, 이제 뭐를 쳐놓은 것 보시죠. 지금 뭐를 모판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비닐을 씌워서. 저기도 한 마리 있네요. 저도 장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살았었죠. 단지 외가가 있다는 것밖에는
그런데 여기로 이렇게 와서 작업실을 만들고 작업하게 될 줄은 몰랐죠. 와서 보니까 또 보이더라고요. 장성이었던 곳인데. 그 흥선 대연군이 문부려 장성이라고 장성에 와서는 학문 자랑하지 마라는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성은 어떤 의향, 또 문양, 그리고 그 박수량 백비라고 비해가 아무것도 없는 백비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항일운동했던 곳, 또 의병 동학, 장성 동학 그 전투가 있었던 항령강변, 예. 황룡강 장터에서 치열한 싸움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이것도 매실나무입니다. 여기도 매실, 귀여운 매실처 보이시죠? 이건 뭐인지 아세요? 열매. 이거는 자두입니다. 자두. 자두 열매입니다. 이것도 저 위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올 거거든요. 감나무들이 대봉. 작년에 보니까 아주 감이 많이 열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시세가 없다 보니까는 감풍년 들어서. 이것도 자두. 이거는 대추. 대추꽃은 좀 더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사과. 사과 하얀 꽃 피고 나서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커져서 이제 사과가 된답니다.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사과꽃 보이신가요? 이렇게 빈 사과꽃. 사과꽃은 하얀 꽃. 이거는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저기 보이네. 석류나무야, 석류. 아우, 꽃. 이게 꽃 양귀비입니다. 예쁘죠? 색깔이
여기는 더 곱습니다. 아, 아카시아입니다. 텐트에 힘쓰는 게 좀 약해졌어요. 아, 여기 오니까 냄새가 아카시아 향기가 좀 굉장히 강하게 곳곳을 자주합니다. 이게 이제 보리수 열매거든요. 일명 파리똥이라고도 하죠. 보리수 열매 보이시죠? 보리수. 예. 네. 모종을 다시 만났네. 셀 가에는 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좀 더 가까이 끌어오자. 자, 두 나무 보시면 뭔지 아시겠어요? 어허이, 거기다 싸면 안 되지. 자, 이게 보란인가, 작약인가.
이거는 이것도 이쁜 곳이네요. 며칠 있으면 아주 꽃대가 꽃이 예쁘게 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막다른 골목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왔다 다시 U턴해서 내려가거든요. 우리 머우대라고 전라도에서는 하는데, 저 줄기로 해서 들깨가루하고 해서 나물 해서 먹으면 맛있는 거죠. 여린 잎은 우리가 된장으로 해서 무쳐서 먹기도 하고. 자, 여기서 바라본 성산의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비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이것도 소 먹이 지금 논에 다 키우고 있죠. 요거 베고 여기에다가 물을 떠줍니다. 양옆 풍이 불고 지금 날씨가 심상치 않은데요. 굉장히 많은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빼먹고 다니는 길이에요. 아침에 일단 출근하면은 애들하고 같이 산책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와서 청소 좀 하고 작품 하기 전 식사하고 이제 오후 작업을 서너 시간, 많으면 다섯 시간 정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앉아 있으면은 힘들고 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하루하루 조금씩 해가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죠. 여기도 오판 해놨네요. 짤 쇼트 영상에 그 버섯 키우고 참나무를 이렇게 부수는 기계. 이 기계가 그 기계입니다. 버섯 키운 참나무. 저 기계로 해서 잘게 부숴서 다시 이걸 거름으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장성이 온 지는 6년이 넘었네요. 이제 6년, 몇 개월 됐는데. 너무 오래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옮겨볼 생각이죠. 여기, 이곳에서. 여기는 제가 아까 이거 부순 것을 하우스 안인데요. 지금 무럭무럭 블루베리가 커가고 있습니다. 보이신가요? 블루베리. 한번 꿀팁을 한번 해볼까요? 네, 보이시죠? 블루베리 많이 컸네요. 이제 열심히 농사 짓는 농사꾼이십니다, 저분. 버섯을 키웠는데, 전부 이제 이 블루베리로 바꾸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동물이 분사돼가지고 버섯을, 표고버섯을 키우고 있는 참나무들입니다. 낳는 거 안 보이네요, 표고버섯이. 한번 볼까요? 여기들은 묘목들을 쳐가지고 저렇게 이제 옮겨가는 것이죠. 한번 꽃한번 보실래요? 여기는 이제 꽃이 피우고 피려고 하네요. 블루베리 꽃. 하얀 꽃이죠.